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형, 안녕하세요. 주강이냐? 네. 웬일이야? 뭐 웬일로 통화를 해서? 저, 자취방 구하려고 서울 상경했어요. 아, 그래? 방구하려고? 네. 뭐 이것저것 알아볼 거 많겠다. 네, 근데 그치? 요즘 집값 이런 거 어떻게 돼요? 뭐 알아봐야 돼요? 야, 그 방구할 때 알아볼 거 엄청 많아. 그 뭐야. 네. 뭐지, 전월세 기본으로 확인해야 되고, 네. 강판 들어보고, 네. 수도 급배수 잘 되는지 알아보고,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, 네. 그런 거 다 해봐야지. 되게 복잡하네요. 아, 그렇지. 근데 뭐, 원래 살 곳 구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? 아, 네. 알겠습니다. 형, 다음에 한번 봬요. 아, 그래, 알겠어. 네. 네,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자취방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어요. 혹시 월세 값 좀 보증금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힘드시다고요? 아, 그럼 좀 더 싼 건 없어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월세는 비싸고 기숙사는 만실이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어? 뭐지? 나 어디 살아야 될까? SH 희망 하우징을 알아보셨나요? 아니, 그게 뭐야 도대체? SH 희망 하우징?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이에요. 아, 그런 게 있었어?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8에서 15만원 수준이에요. 오, 가격이 진짜 싸다. 근데 가격이 오르면 나 금방 나가야 되지 않을까? 아니에요. 2년 계약이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. 원한다면 4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셈이에요. 4년씩이나? 알겠어. 잘 알아볼게.